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발매 예정인 레고 몽키키드 시리즈의 신제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못 본 이유가 설마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저한테 관련 영상이 뜨지 않아서 그냥 우연히 뜨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봐주실 거죠? 봐주실 거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클릭. 몽키키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짧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500년 전 손오공이 신비한 마법 지팡이인 여의봉을 이용해 우마왕을 깊은 산속에 봉인을 했는데 그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마왕의 아내인 아이언팬 공주와 그녀의 아들인 레드선에 의해 봉인이 풀려 세계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픽시의 국수가게에서 배달을 하던 몽키키드 앞에 여의봉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MK와 친구들은 우마왕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모험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몽키키드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시즌1이 끝나고 새롭게 시즌2가 준비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즌1의 프롤로그인 몽키키드 영웅의 탄생편을 비롯해 1화부터 6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그 이후 이야기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새로 발매되는 레고 2021년 몽키키드 세트를 보면 시즌2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몽키키드 시즌2는 중국에서 먼저 방영이 되며 추후 다른 국가에서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3월에 발매 예정인 레고 2021년 몽키키드는 크라우드 바이크를 포함한 7개의 제품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18 클라우드 바이크는 부품수 203피스에 3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80008 몽키키드 클라우드 제트에 포함된 바이크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입니다. 총 2개의 바이크를 조립할 수 있으며 이중 몽키키드의 바이크는 트위너 타입까지는 아니지만 바이크에서 드론 형태의 비행체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정황상 시즌2 애니메이션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바이크 추격전을 테마로 한 것 같죠? 두 개의 바이크 중 하나는 닌자고의 고스트 군단 컬러와 비슷한 보라 검정 조합이고 손오공이 힘을 물려받은 MK의 바이크는 특유의 노랑 빨강 청록색의 알록달록한 컬러가 조합되었습니다. 바이크 옆에는 원반을 발사하는 기믹도 있어 스파이드 빌런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를 보시면 사복 차림에 다리에는 바이크 키가 프린팅된 몽키키드와 스파이드 퀸의 부하로 보이는 빌런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시민으로 보입니다. 몽키키드의 특유의 건방진 표현을 짓고 있는데 MK, 손오공이 겸손해지라고 했잖니. 아무튼 가격은 29,900원이고요 2021년 3월 1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19 레드선의 인페르노 제트는 부품수 299피스에 3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파이더퀸의 빌런 대신 바비라는 이름의 우마왕의 부하가 들어있다는 점이죠. 구성을 보면 미니 사이즈의 화가선이 보이고요. 그 화가선을 둘러싼 화산지대를 표현한 불꽃들도 보입니다. 360도 회전 영상을 보시면 화가선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과연 저것은 무엇일까요? 화면만 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상 손오공이 살고 있는 화가선을 찾아간 MK를 우마왕의 아들인 레드선이 인페르노 제트를 타고 쫓아가서 한바탕 전투를 치르는 내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페르노 제트 맨 앞부분에 발사 기믹이 있고 앞부분을 젖히고 미사일을 장착할 형태로 보이는데 그럼 좀 불편하지 않나? 아무튼 그리고 레고 닌자고 71736 볼더 블래스터처럼 손으로 쥐고 발사가 가능하며 방아쇠가 기체 아래쪽에 위치한 형태로 보입니다. 갖고 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켓 표현한 화가선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릴 80024 화가선과 같이 들면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은 44,900원이며 2021년 3월 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20 화이트 드래곤 포스 제트는 부품수 565개에 3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80006 화이트 드래곤 호수 바이크에 이어서 흰색과 라임색 그리고 녹색 컬러가 조합된 메이가 조종하는 제트기입니다. 참고로 메이의 탈것에 왜 화이트 드래곤 호수라는 이름이 붙냐면 그녀가 바로 화이트 드래곤 호수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시즌2 스토리 중에서 도시를 점령한 스파이더퀸 일당과 상대하기 위해 메이가 제트기를 타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드래곤 제트 양날개에는 슈팅 기믹이 있고요. 그 외에 실제로 동작하는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업 거미줄에는 실제로 미니 피규어가 걸린 연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샌디의 고양이인 모가 타고 있는 비행체에도 간단한 슈팅 기믹이 들어있습니다. 전투기의 해치 높이가 낮아서 메이를 태우면 거의 눕혀야 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이의 미니피규어 얼굴에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 같은 것이 프린팅되어 있고 용의 머리 형상에 손잡이가 달린 광선검이 악세사리로 제공됩니다. 저 스카우트 같은 것은 드래곤볼처럼 상대방의 능력치를 측정하는 것일까요? 아,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모르나? 그나저나 저 일반 시민 미피를 보면 왜 자꾸 닌자고의 갈색 닌자 대럿이 생각나는 거지? 닮지 않았나요? 아무튼 가격은 59,900원이며 2021년 3월 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1 몽키키즈의 라이온 가디언은 부품수 774피스의 5개의 미니피규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임센터와 라이언 그리고 육족 보행을 하는 스파이더퀸을 위한 탈것이 등장합니다. 일단 배경은 게임센터인 것 같고 여기서 라이언 가디언을 타고 있는 메이와 MK 그리고 스파이더퀸과 그녀의 부하가 결투를 벌입니다. 라이언 가디언 외에도 6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 모양의 스파이더퀸의 탈것이 나오는데요. 둘 다 슈팅 기믹이 있어 실제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임센터는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게임센터에 있는 크레인은 실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미니피규어를 보면 MK의 얼굴에는 눈 부근에 아이 마스크가 프린팅되어 있고 메이는 사복 차림이지만 역시 눈 부근에는 전투용 스카우터 같은 것이 프린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MK에 빠지지 않는 악세사리 여의봉이 있고 다리에는 바이크의 열쇠가 프린팅되어 있네요. 그나저나 몽키키드 애들은 괜찮은데 왜 빌런들은 하나같이 닌자고스럽지? 보라검정 녹색의 색조합 때문인가? 암튼 가격은 99,900원이며 2021년 3월 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22 스파이더퀸의 거미기지는 부품수 1170피스이며 미니피규어는 6개가 들어있습니다. 스파이더퀸 전용의 거대한 거미 모양의 탈 것입니다. 스토리를 예상해보면 스파이더퀸의 거대한 거미기지에 손오공이 잡히게 되고 이를 알아챈 MK와 픽시가 손오공을 구출하러 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의 활약으로 손오공을 구출해내고 거미기지를 탈취하는 이야기도 예상을 해봅니다. 거미기지의 내부에는 감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컨트롤 타워로 보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3월에 발매되는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픽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런으로는 스파이더퀸과 그녀의 부하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부하의 복장을 보면 영구와 같은 사람이 스파이더 헬멧을 쓰고 세뇌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실제 애니메이션이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149,900원이고 2021년 3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300 이상 팀 드론콥터는 부품수 1462피스이며 미니피규어는 8개가 들어있고 그 밖에 샌디 및 고양이 모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몽키키드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샌디가 들어있습니다. 몽키키드 80013에 이은 또 하나의 몽키키드의 팀 비밀본부로 보이는데 전작의 배 형태에서 드론 형태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전작에도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과 기지로서의 수납창고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80023 몽키키드의 팀 드론콥터도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의 컬러로 조합된 몽키키드 팀의 휴식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MK의 컬러로 꾸며진 몽키키드 팀의 숙소 공간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시즌2의 메인 빌런인 스파이더 킹뿐만 아니라 우마왕의 아들인 레드썬도 전용 플라이와 함께 등장을 한다는 점이죠. 아마도 최후의 전투에서 레드썬과 스파이더퀸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 손을 잡았고 이에 몽키키드 팀은 드론콥터를 타고 대항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퀸의 기지도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있으며 슈팅 기믹과 적의 탐지를 위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디가 조종하는 드론콥터의 크기는 무려 높이 19cm, 길이는 39cm, 폭도 39cm에 달합니다. 다양한 슈팅 기믹들이 들어있고 MK가 조종하는 플라이어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에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179,900원입니다. 레고 몽키키드 80023 화가사는 부품수 1949피스이며 미니피규어는 MK와 사악한 원숭이 마카크 그리고 4가지 버전의 순호공이 들어있고 브라더 원숭이와 시스터 원숭이까지 총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세트를 관통하는 거대한 폭포와 순호공과 원숭이들이 서식하는 거처를 묘사하고 있으며 산에는 꽃과 과실이 달린 작은 나무들로 꾸며져 있어 이것이 바로 꽃과 과일의 산, 즉 화가산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토리에는 산 가운데 폭포를 뚫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손오공이 기거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며 동굴에는 500년 전 손오공과 일행들의 스토리가 벽화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아마 그 벽화는 없겠죠? 뭐 사진을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폭포가 좌우로 벌어지는 기믹과 와 대박! 산자락 곳곳에 걸린 구름을 표현해준 것이 정말 대박입니다. 몽키키드와 손오공이 같이 수련을 하는 장소가 있고 사악한 원숭이와 MK가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기믹보다는 이 자체가 전시용으로 너무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이번 레고 2021 몽키키드 세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229,900원이며 2021년 3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7개의 레고 2021 몽키키드 제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즌1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시즌2라니. 시즌을 맞춰 출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품 출시에 시계바늘을 중국에 맞춰놓았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워낙 중국에 공을 들이는 레고사인지라 제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은... 이게 과연 최선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단순히 부품수 대비 가격을 말하는 것도 애매한 것이 닌자고는 갈수록 자잘한 부품이 많아지는데 몽키키드는 큼지막한 부품이 제법 있다는 말이죠. 이 밖에도 80017 제품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여기서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4047이 몽키키드의 RC 레이스가 3월 1일에 다시 출시가 되는데 몽키키드의 탈 것을 소형화시켜서 리모트 컨트롤 즉 RC 대회를 벌이는 내용으로 가격은 18,300원입니다. 18,300원에 몽키키드 미피가 3개나 들어있네요. 우승컵은 메이가 수여하는 모양입니다. 3월에 발매되는 닌자고 시즌14의 제품은 대형 제품이 없어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몽키키드 제품은 화가산을 비롯한 대형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만큼은 기대가 됩니다. 이번 3월에 발매 예정인 몽키키드 제품들, 부부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